타는 노인상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 가평군수 김성기. 가평군의회 의장 송기욱. 차렷 인사 축하드립니다. 정부에서나 또 우리 군에서도 고령화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자리 사업이 큰 몫을 해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22만 원 드리던 걸 27만 원, 5만 원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1,200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. 거기에 30억 9천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.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나오셔서 움직이면 제가 어르신들 한 10년, 15년, 20년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옆나라 일본에서 증명이 됐습니다. 이 노인 일자리가 자식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 어느 자식이 매달 그렇게 주는 자식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게 바로 노인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식보다 잘 가족.